재호진다? 영수를 고르면 우수를 고르. 야! 수능 전날에 단 한 컨텐츠만 선택해! 킹오브터 트위치 영수를 선택할 거 아니면 오수 써. 야 이건! 이건 기가 막히다! 야 이거 어떤 거 선택해야 되냐 이거 진짜?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여러분들 오늘 수능을 보고 온 친구고요. 이과예요? 생재수였나요? 네. 그럼 상당히 불안했을 거예요. 본인의 목표가 어디였죠? 저는 의대였죠. 왜 의대를 가고 싶었죠? 낭만닥터 김사부를 재밌게 봐서. 아니 미안, 초딩이야?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그 프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아 귀여워요.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야! 나이 차이 몇 살 차이지 우리가? 5살? 6살이요. 너가 더 6살 많다고? 아니 형이 더 많으시잖아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4시 전에 일어났어요. 오전 4시 전에? 엑시던트인데 시작부터? 아, 4시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딱 어땠어요? 엑스 됐다. 아니 어제 뭐 했길래? 제가 어제 3시 반에 너무 졸려가지고 오후에 5시까지 잤거든요. 그때 버텼어야 되는데 예비 소집회 끝나고. 아, 안 갔어요. 그냥 수험포만 받고 집으로 바로 왔어요. 아 예비 소집회 그 고사장이 안 갔다고? 네네네. 수험표 받고 와서. 네,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죠. 기분 어땠어요? 됐다. 예? 짝수형을 받은 사람 민생주의 진짜 많아. 이게 진짜 신기해 여러분들. 짝수면 기분 나빠. 심리전 한번 더 걸어야 되니까. 보자마자 짜증났어. 집에 가서 부모님 해주신 밥을 먹고. 부모님 밥은 어땠나요? 당연히 맛있죠. 저녁엔 무슨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예? 원래 전날엔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더 잘하실 텐데 본인. 어! 아 시작부터 이거. 아 전 안 나오긴 하더라 진짜. 그죠? 본 게 안 나오긴 하더라.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잤다는 거죠. 근데 저녁을 5시에 먹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 잤어? 아니요. 그럼요? 오킹 방송 봤죠? 예! 수능 전날에 킹 영수님 방송을? 불안하지 않았어요? 조금. 나도 영수가 될 수 있다는 느낌. 그죠. 킹님 방송을 보다 어제 컨텐츠 성원 감사합니다. 어제 후원 많이 야 이 개새끼야! 진짜 엑시던트인데 이거? 얼마 안 했어요. 저보다 많이 해요? 아니 형한테도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오킹님 방송 후원도 많이 하다가 잠을 잤어요? 11시쯤? 잠들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오후 11시 취침 들어갔어. 그러니까 6시에 알람을 맞추고 잤거든요. 괜찮은데? 눈이 번쩍하고 떠졌는데 3시 48분 어? 3시 48분 목이 있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와 진짜 엑시던트다 이거. 와 그때 판단은? 화장실 한번 다녀보고 일단. 아 그죠 국룰이야. 맞아. 어. 맞아 깨면 무조건 여러분들 싸야 돼요. 뱉고 왔죠 화장실에서. 뱉는다며 엄마! 그리고 이제 자.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뜨뜻한 물 마시고. 좋아 따뜻한 물 마시고 다시 눕고. 오케이 이제 핸드폰은 손으로... 아 핸드폰 끝났다 지금... 악마의 속삭임. 와 씨 어디로 가? 유튜브로 어느 채널? 오킹 미민미는 오수썰 맞죠? 아니 수능 전날 미민도 오수썰? 야 이거 밸런스 게임! 딜교시 개오진다? 영수를 고르면 오수를 고르. 야! 수능 전날에 단 한 컨텐츠만 선택해! 킹오브터 트위치 영수를 선택할 거 아니면 오수썰. 야 이건! 이건 기가 막히다! 야 이거 어떤 거 선택해야 되냐 이거 진짜? 자보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왔다고? 네. 그럼 뜬 눈으로 계속? 5시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에?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서 한 번씩 뱉고 오고 눕고 이러면 핸드폰 보고 이거죠 여러분들 국룰이죠. 이거죠 여러분들. 뱉고 그 다음 잡니다. 근데 바로 손도 핸드폰 가 있어요. 안 일어나면은 바로 딱 불 켜고 한 번 또 보고 뭐냐면 그 어두울 때 본 다음 또 여러분들 눈 아프니까. 네? 그러면은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5시에 일어나시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를 깨어있다가 5시에 부모님 일어나셨고 본인은 밥을 기다렸습니까? 네 바로 씻었죠 들어가서. 씻고 밥을 기다렸고 밥을 먹었나요 아침? 네 먹었고 상비약 같은 거 챙겼나요? 아니요. 담배 챙겼나요? 이거 편집해 주시죠. 거의 모르죠? 아 비흡연자인데 고사장 갔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버스 타고 한 번에 갔어요. 그게... 버스의 덜컹거림 때문에 짜증나지 않았나요? 그것보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서 그러면 큰 가방 메고? 이러고 안 그래도 덩치 커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버스에 딱 내렸을 때 얼마나 걸었어? 8분? 8분을 또 걸었다고? 원래 가까운 데 걸리는데 이번에 좀 오래 걸려가지고 도착했을 때 몇 시? 7시 40분? 아 늦는데 사람 반은 차 있다. 아니요. 그럼? 6명? 미미도 수능 시뮬레이터 영상 보셨나요? 아니요. 야이! 100만이 봤는데? 그걸 안 봤어? 네 나가. 고생하셨습니다. 앉아. 네
그걸 안 봤다고? 아니 저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논리학자인데 얘가 여러분 휴미인데 들어갔는데 그러면 가방 넣고 화장실 또 한번 가야지. 거의 이제 시작을 해.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 8시 10분에 들어와. 북적북적 거릴 텐데? 20분에 다. 들어오셨어요. 8시 20분? 네. 가림판을 처음 본 순간 어땠어요? 엑스됐다. 본인 몇 번째 자리 어디쯤이었나요? 제 18번이니까 세 번째 중간쯤? 뭐 히터 위치나 이런 건 어땠어요? 바로 밑으로 오더라고요. 아 내가 말한 그 중앙 자리 히터 대가리 그 화상 깨진 자리 거기였어? 그래서 꺼달라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누가 또 틀었더라고요. 설마 이 티를 입고 왔나요? 아 이건 안 해입었죠. 근데 처음엔 너무 추워가지고 털을 그래서 엄청 세게 틀었구나. 네 그거 끝나고 한 명씩 나가는데 네 이러면서 아 설국열 차야? 설국열 차야? 몸이 떨리더라고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 이 외부 환경 때문에 턱 관절이 말을 안 해. 남극이구나.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흡연자들 있잖아요. 아 비흡연자잖아. 예, 아예 봤죠. 이 창문으로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본인 국어 몇 등급 예측됩니까 오늘? 2등급? 그러니까 1등급 목표 아니야? 아예 아직 채점 아예 아직 채점 아직 채점 안 했으니까 채점 아직 안 했으니까 좀 약간 틀릴 것 같은 게 좀 있어. 한 세네 개 있어. 네. 네. 아 여러분들 일단 스타트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수학이나 영어는 더 잘 봤겠죠. 어 손에 들어 형한테! 천문가 사장이거든. 뭐야 이거 감성. 크크크크 뭐야! 깜짝 놀랐다 얘들아. 그러면 너무 갑갑했겠는데 물은 옆에 있었어? 어 가방에 있었어요. 초콜릿도 없었어? 초콜릿을 안 좋아해가지고 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냥 김밥이랑 사이다. 천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그 끼고 털옷 입고 어? 엄청 추웠나 보다. 좋습니다. 이 정도 판단하려면 진짜 많이 추워. 얘들아 풀 착장을 하고 시험 본 사람 되게 극소수예요. 두세 겹 낀 상태 털옷까지 갔는데 와 그리고 이제 수능 샤프랑 컴사 나눠주잖아요. 이번에 무슨 색깔? 보여드릴까요? 일단 여러분 수능 샤프 올해 오늘 이제 수능 안 본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 샤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요? 그 예쁜 그 느낄 기색도 없다 얘들아. 자 오늘 이제 수능 샤프였어요. 흰색이었는데 근데 되게 잘 나와요. 나쁘지 않아.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불다가. 아니, 저거 맞나? 아니, 그냥 다 드세요. 야! 아니, 뭐! 토크하세요, 토크하세요. 안녕하세요. 물싸개였어요? 네? 물싸개. 왜요, 왜요? 아니. 아 국어를 응? 봤는데 책상에 왜? 천명. 아! 나이스! 레이아! 에자! 제스범의 스페베베로! 본인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미미노 방송 역사 한 페이지입니다. 나무 이렇게도 올라갈 거예요. 가림막이 솔직히 본인은 그냥 진짜 주관적으로 할만했나요? 근데 원래 작년에도 몸이 이러니까 책상이 다 작아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원래 불편했어서. 원래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와 이건 또 신개념. 이게 돼 얘들아? 되게 예민하고 이런 편은 원체 아닌 것 같은데 성격이? 아 네 맞아요. 아 나라 좀 난 진짜 예민해가지고 그걸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아 좀 많이 흔들었어요. 감독관 몰래 이렇게 흔들리지 근데 네, 겁나 흔들려. 가림막 의외로 불편 저런 의견이 쭉 있더라고 카페 책상 위에 수험표도 있었었고 민증도 있었었고 OMR카도 있었었고 국어 시험 중에 사물 중에 하나를 한 번이라도 떨어뜨린 적 있다 없다? 있다. 뭐요? 지우개? 지우개 샤프신 민증 수험표. 야! 책상 씨! 뭐해! 이 피드백 좀 봐자! 몇 년째 씨! 시험지 빼고 다 떨어뜨렸네. 나? 아니 시험지가 이렇게 밀리면 가림막 사이에 그 공간 있잖아요. 가림막 밑에 이렇게 사이 뚫린 공간! 네, 거기에 슉슉 이렇게 아! 나도 부셨어. 근데 진짜 남았나? 형 그때 그 시뮬레이터처럼 치고 지나가면은 부러질 정도 그 정도. 나 한 고사장 부러졌을 텐데. 1교시 끝날 때마다 가림막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라고 계속 알림이 왔어요. 자 그래서 어영부영 국어시 끝났는데 국어 어땠어요?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웠지도 않고 시간은 촉박했나요? 가채점 할 때가 조금 촉박했어요. 자 그러면 국어 끝났어요. 주차장. 네? 파킹락? 주차장이요? 시걸? 잘라주시고요 이거. 무금 처리돼요? 무금 처리? 아 무금 처리까지는 인정. 아니 부모님 보실 거 아니야? 아 그럴 것 같아. 뭐하니? 이거 뭐야? 시가래? 주차장으로 동선 깠는데 몇 명 있었어 거기? 거의 4, 50명? 50명? 아니 제가 늦은 거 야 고사장 다 나왔는데? 사우나 보시면은 연기 나는 거 있죠. 그 4, 50명의 연기가 다 모였어? 네. 근데 웃긴 게 또 거리 두기 해가지고
이만큼 떨어져서 피워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거리 두고 피더라고요. 그것도 지켰어.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가야 되는데. 그죠. 화장실이 궁금해. 감독관이 밖에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서도 거리두기를 했나요? 감독관은 없었고요. 거리두기도 안 했고 그냥 그 들어가는 입구에 밑에 발바닥 스티커 있잖아요. 아 그거 따라서 가도록? 네.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화장실 안은 무방비인데? 네. 거기서 중요한 게 국어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아 이게 진짜 중요해 얘들아. 이렇게 있잖아요. 아 하세요 하세요. 아,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거... 리얼해요. 이거는 국어가 외부 사람들은 시험지 미리 봐놓고 어 국어 쉬운데 이거 하고 있죠? 어 90점대 초중반 나올 텐데 87 나왔어. 그 정도의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 수가 없는 거 내가 말했잖아 시뮬레이터에서. 난이도가 높았다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감 바탕 고정 95 이상인데 이번 수능 리응 어려웠어요. 이감 간슬개 상상 풀었나요? 아니요. 국어 공부 어떻게 했죠? OVS. 그리고 이제 수학 시간입니다. 네. 들리지? 네. 아 이게 진짜 들리네. 반칙하니까 오토바이 소리 들었어요. 국룰이죠 여러분들. 방송 자주 오신 분들. 이게 왜 진짜야 씨. 놀랐지? 네. 이제 익숙할 거야. 네. 아 일단 수학 시간 들어가서 요거 짚고 나갑시다. 빌런은 없었나요? 아 가영을.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확인하라 하잖아요. 응. 감독관님 얘기하기 전에 감독관님 이거 시험지 확인 안 해요? 이러면서 어? 어? 시험지 뭐? 다 침묵하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서 감독님! 감독님? 네. 시험지 확인 안 해요? 이러면서 그래서 감독님이 현역인데? 조금 화나가지고 이제 말하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디스전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애들이 좀 피해야. 저... 그 감독관의 신경을 돋우면 안 되거든. 저 앞에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저도 혼자 못 참았어. 수학 딱 들어갔어요. 무조건 30번까지 보지. 문제를 보고 들어가지. 아니요. 안 궁금해 뒤에? 킬러? 네. 어떻게 생겼는지? 네. 야 이걸? 이걸 안 봐? 현실 도피죠. 21, 30번 풀 생각이 없었나 이번에? 풀었는데 네. 안 풀렸어요. 가영 어땠나요? 아 전 첫 경험이잖아요. 어려웠죠. 21, 30은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그 밖의 문제도 풀어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의 분위기 어땠나요? 아 이게 원래 식당 가서 먹잖아요. 어? 야 나 5수 동안 급식실 간 적이 나 무조건 고사장이었는데? 저 현역 때 급식실에서 먹었는데? 자 어때 그랬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 어땠나요? 말소리가 어땠어? 아니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도시락통 보면 보온통 있잖아요. 어. 달그락 달그락 이 소리가 나. 궁금하니까 둘러봤죠. 어. 그랬는데 다 표정이 마스크는? 아 벗은 친구도 있었고 저런 턱스크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밥 먹을 땐 조금 프리했네요. 뭐 입으로 들어가야지 얘들아. 네, 두 줄 사갔는데 한 줄은 지금 가방에 있고요. 밥이 안 들어왔다는 건 국어 수학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영어를 어떻게 넘기나 싶어가지고 또 한 줄 먹고 사이다 막 먹다가 이제 또 주차장에 갔죠. 아침 체조 하러. 도시락 끝나고 바로 주차장 또 동선자. 아 동선 극혐인데? 거기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돼. 체조하면서 이제 야 어땠어? 이러면서 그걸 굳이 또 크게 얘기하더라고. 어어! 야 이 개! 그 정도 있다니까? 부들부들인데 이거 와 씨. 화장실 갔다가 다시 어디가? 어디가? 아, 이게... 세 번을 체조하러 가? 아이디가 아니라 최대 입시생이네 키키에. 최대 입시생이네 친구들이랑 다시 영어로 일단 가야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영어 듣기 때 마스크 속거친 숨결 빌런 제 뒷자리 뿐이었습니다. 아! 뒷자리? 예. 네. 아! 이 옆에 바로 옆자리는 이러고 아니 그리고 책상이 따다다닥 그거 왜 그래? 안 맞아가지고 거리가 와! 딱딱딱딱 와 디그 다 미쳤다. 와 다 나오네. 모든 빌런이 다 나와요. 빌런들 뚱치팝하면서 견뎌내면서 영어까지 왔어요. 듣기 풀 때 독해하고 와리가리 쳤어요? 아 그게 또 하나 얻어먹은 게 상자가 두 개 그려져 있는데 세 개 어? 나왔다고 이제 5번에 나왔거든요. 어어? 딱 그거 듣자마자 샥샥샥샥 이렇게 넘어가는 오감 영어! 네 그래가지고 오! 이러면서 느꼈어? 오감 영어 느꼈어 얘들아? 어 나도 이거네 그래도 옆에서 샥샥샥 아 맞네 이러면서 오감으로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저는 현역 땐 그렇게 안 풀었거든요. 와리가리 치면서 절평 이후로는 와리가리가 확실히 낫긴 해. 진짜. 거기서 한 좀 한 문제 실수해도 시간 관리가 되니까 다 그냥 샥샥샥샥 다 해! 네, 다. 수능장에서 무조건 다 해! 왜? 불안해서 그래 얘들아. 절평이라서 더 그래. 인정하시죠. 현역 때는 야 이게 풀려? 이랬는데 아 풀리더라고. 자 영어 어디서 처음에 막혔나요? 순서 맞추기에서 독해가 딸려가지고 요즘은 순서 삽입 이런 빈칸보다 어렵잖아요? 순서에서 헷갈렸죠? 네. 그래서 하나 찍었는데 맞았나 모르겠네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고 아 네 검토 한 네다섯 문제 하게 되지. 또 하다가 가채점 다 쓰고 영어까지도 어리둥절하게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끝났지. 네. 이제 이러면 말수가 더 줄죠. 주위에 다 이러고 이제
영어가 생각보다 어려웠구나. 체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사람이 몰리면 감독까지 붙게 돼 있어. 아 그분들도 그냥 보고 이러고 그냥 지나. 한국사! 한국사와 탐구 같이 나왔잖아. 근데 한국사는 한 10분 남아가지고 잠들어서 애들 자는 것도 못 봤어요. 진짜 잤어? 네. 이러고 잤어요. 죽었네 그냥. 아니 종 들리는데 어, 꿈인가? 이러면서 그러다가 야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다가 이제 렘수면이야! 그래서 그 화학부터 뽑았어요. 화학부터?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3시 48분 스노우볼이 그때 굴러온 거죠. 한국사 때. 근데 다행히 한국사 때 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 초코도 같이 먹거든? 초콜릿 이런 거? 레스비도 좀 때리고. 아 레스비 국물. 체조 중 레스비. 따뜻한 거 국물. 찐 재생이다 야. 와 지겹다 씨. 그 화학 딱 풀고 멘탈이 나갔어요. 아 윤정희 씨. 그만해! 야 나 내 대성 채널에 올라가. 아, 그만해! 그 반에 제2외국어가 있나요? 넌 신청을 안 했지? 아 전 안 했죠. 서울대 안 갈 거예요. 못 가죠? 고대로 와요? 연대로 갈게요. 야 이 아, 연구팀이 나가자 그랬어 오늘. 까비. 많이 썼나본데? 제리님 보고 와! 나도 보고 싶어. 아 뭐해! 그 오늘 필적 확인란에 롤 하신 분들은 근데...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혼자 우참하고 야 제 소리를 뭐야! 어 이렇게 초보 스트리머입니다 이 형이. 에휴 정말. 아니 아우 딜레이 되는 거 봐. 아니 스캔 아유 아니 왜 이게 찍혀? 아 아씨 아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